안녕하세요. 댓글에 어드벤치 폴첸이 진짜 실존 인물이냐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드벤첸이라고 써져 있죠. 주소는 어드벤첸.com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무어파크 주소가 있고 info하고 어드벤첸.com에다가 메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이 어드벤첸 레베토리가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어드벤첸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이프라인을 눌러보면은 익숙한 값들이 나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여기 리보세라닙, 아파티닙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벤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페이스 1, 2, 3에서 엔딩까지 있는데요. 자,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보면은 마켓에는 이제 차이나, 헝루이, 항서 제약이 지금 벌써 시판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마켓까지 적혀 있는 걸알수 있고요. 블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제외 글로벌 판권, 글로벌 매출은 아직 NDA 신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과된 거는 페이스 3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SK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은 엘리바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로벌은 페이스 3에서 멈춰 있고요. NDA는 아직 파란색으로 색칠이 안돼 있습니다. HIV에서 이제 NDA 신청을 하면은 여기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은 또 여기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 써져 있겠죠.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이나가 많다는 걸알수 있죠. 이것도 차이나, 이것도 차이나, 이것도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내려갈수록 임상 결과도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제 상업화가에 가까이 됐던 것들은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단계에 있는 것들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이 보라색도 똑같이 차이나랑 글로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리보세라닙도 차이나랑 글로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뭐 이런 숫자로 부릅니다. AL3810, 3818, ITI1000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판이 되고 거의 상용화에 가까워질수록 이름을 이제 붙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티닙은 마케티드가 됐다고 하죠, 차이나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LSKB에 의해서 글로벌 디벨로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택더스를 클릭해 보면요, 이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죠, 무어파크. 그래서 이제 찾아가실 분들은 패트리어 커머스 센터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여기 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여기 햄버거 전문점도 있고 여기 옆에 어드벤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폰 넘버도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805 이렇게 있고 인포 여기다가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팩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주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보면 자, 저 주소를 찾아가면 이렇게 어드벤첸 레베토리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똑똑똑 해보면은 이제 폴첸 박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은 확률 게임이죠. 우리가 확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몬티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직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 내용은 이런데요. 염소가 두개 있고 하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내가 이제 2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자는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고요. 이둘 중에서 바꿀지 안 바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바꾸는 게 유리한가? 안 바꾸는 게 유리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꿨다가 틀리면은 더 멘붕 오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자, 여기서 아주 좋은 설명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이 두 개니까 50% 50%, 2분의 1, 2분의 1에서 똑같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답으로 갈 건데요. 여기 보면은 나열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총세 가지죠. 자, 이제 첫 번째에서 제대로 골랐다라고 했을 때 차를 골랐다면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선택이 만약에 염소였다면은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자, 이 확률을 보겠습니다.
처음 선택이 차일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리고 처음 선택이 염소일 확률은 3분의 2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지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셨는데, 자, 여기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1번문을 선택했는데 바꾸지 않은 경우의 결과고요. 1번문을 선택했을 때 선택을 바꾸는 경우의 결과입니다. 그 확률을 최종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차를 선택했을 때안 바꾸면 당연히 당첨이죠. 염소를 선택했는데 안 바꾸면 당연히 실패죠. 염소 선택했는데 안 바꾸면 실패죠. 그래서 이때는 성공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선택을 바꿀 경우를 보겠습니다. 차를 선택했을 때 바꾸면 당연히 실패죠. 염소를 선택했을 때 바꾸면 차니까 당첨이죠. 염소를 선택했을 때 바꾸면 차니까 당첨이죠. 그래서 1번문을 선택했을 때 선택을 바꾸는 경우 당첨이 3분의 2 확률로 더 높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거 문이 두 개니까 50% 50%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자가 이 염소가 있는 문을 연다는 것, 즉 조건부 확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해볼 건데, 1번문을 선택했다고 하고서 그러면은 이제 염소가 있는 2번 또는 3번을 사회자가 열겠죠. 근데 2번을 열던 3번을 열던 확률 결과가 같으니까 이것은 2번문을 열어주었다고 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은 내가 자 1번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사회자가 2번문을 열었을 때 1번에 차가 있느냐, 아니면은 3번에 차가 있느냐가 궁금한 거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문이 두 번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첫 번째에 차가 있느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던 그세 번째에 차가 있느냐, 그 확률입니다. 여기는 1번, 내가 선택한 문에 차가 있는 것, 밑에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 3번에 차가 있는 것을 말한 거죠. 자, 확률을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여기 차이가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거, 이거 수식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2분의 1, 얘는 1이잖아요. 봤을 때 내가 1번을 선택했는데 1번에 차가 있다. 그러면은 열수 있는 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런데 내가 1번 문을 선택했는데 3번에 차가 있다면 열수 있는 것은 가운데 2번 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100%로 2번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1번 문을 선택했는데 1번에 차가 있으면은 염소는 문두 개에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열어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내가 1번을 선택했는데 거기 염소 있었죠. 근데 3번에 차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회자가 열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3분의 2가 되고 이게 3분의 1이 됩니다. 앞에 봤던 설명이랑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이 두 개니까 50%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률을 착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식 게임도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건데 되는 줄 알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안 되는 줄 알고서 사실 되는 건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라고 하겠지만은 이 몬테로 문제 같이 보면은 이거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뇌 회로가 친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그렇죠. 누구든 착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당대 이제 수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서 서로 토론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몬테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를 쓰고요. A와 B. 그래서 이거는 B가 일어나면은 A가 발생할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보면은 B 중에 A랑 B 같이 있는 거. 이거 교집합. P B분의 P A랑 B 같이 있는 거. 이렇게. 그냥 PA랑 다르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1이랑 A2는 이제 A의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상호 베타적이고 합하면은 이 A가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PB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바꿨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여기 있는 파란색입니다. 이걸 더하면은 전체 PB가 또 나오죠. 이거를 활용해서 베이지 정리 밑에 또 있는데, 요거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요 밑에는 전체죠. 전체. 그 똑같은 거. PB가
찍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PB가 이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 밑에 분모를 넣고 위에는 이 교집합이 나와야 되거든요. A랑 B. 여기 보이는 빨간색. 이거는 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빨강, 파랑 더한 거 분의 빨강입니다. 그러니까 빨강, 파랑 분의 빨강. 빨강, 파랑 분의 빨강. 이게 조건 확률로 나오는 거고요. 알아두면은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